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호! 호호호호호호! 오늘은 많이 요청해주신 워크자켓집입니다. 워크자켓이 굉장히 핫한 트렌드 아이템이기도 하고 좀 예쁘고 다양한 제품들이 우르르 나왔더라고. 그 중에서 제 눈에 예뻤던 다섯 브랜드 추려서 왔으니까요. 실물 리뷰 보러 가실까요? 우! Talkers.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워크자켓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카라트 워크자켓 리셀가 보셨나요? 워크자켓은 원래 클래식이나 워크웨어를 즐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입어주시던 그런 아이템인데 워크자켓이 트렌드해지면 오히려 좋아. 시즌 트렌드 아이템이라고는 하지만 워낙에나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하나쯤 갖고 있어도 좋다. 그래서 준비한 워크자켓 첫 번째는 아웃스탠딩의 프렌치 워크자켓입니다. 사실 워크자켓 하면 딱 떠오르는 기본 느낌은 이거지. 코튼백 부드러운 터치감에 탄탄한 원단감으로 이미 에이징 듯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빈티지한 워싱감이 오묘하니 예뻤어요. 적당히 얇아서 봄 시즌 가볍게 걸치기 좋을 두께감으로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감입니다. 전면에 3개의 포켓으로 담백한 워크웨어 느낌 내주고 안쪽으로 이너 포켓까지 있습니다. 담백한 스타일에 가격이 좋아서 워크웨어 입문용으로 트라이하기 좋지 않나 싶었어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프렌치 워크자켓 하면 빠질 수 없는 블루 컬러와 붉은기 거의 없이 묵직한 다크브라운 컬러가 예뻐 보였는데 가슴 쪽 포켓에 안경이나 볼펜 이렇게 꽂아져가지고 근본력 넘치는 클래식한 무드를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스트라이프의 생지 조합이랑도 찰떡같이 잘 어울리니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셔터의 옵티션 자켓입니다. 코튼백 매트한 터치감으로 다크드로 화초 패턴이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 게 이게 유니크하면서 우아한 느낌, 좀 제 취향 냄새가 나더라고요. 오늘 소개드린 제품 중 가장 얇은 두께감으로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세미 오버 실루엣의 프렌치 워크 자켓 형태, 약간 셔켓 같은 느낌을 줍니다. 몸판 쪽 큼직한 3개의 포켓과 왼쪽 가슴에 2개로 칸이 나뉘어진 포켓까지 있는데 여기에 뚜딱 안경 같은 거 꽂아가지고 연출해주는 거지. 같이 밥 먹으러 갈래? 또 셀프 만족감을 주는 디테일이 있다면 단추에 새겨진 미완경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지.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묵직한 네이비는 이런 실버 안경이랑 매칭해주면 고급지면서 너드한 감성 낭낭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화초 패턴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올리브 컬러는 편하게 롱슬리브 위에 툭 걸쳐만 주셔도 꾸안꾸룩으로 딱일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의 커버롤 워크 자켓입니다. 코튼백 탄탄하면서 매트한 터치감에 힘있는 원단감으로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보다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엉덩이 살짝 덮는 기장감에 여유로운 실루엣. 이 제품은 카라 부분이 자연스럽게 벌어져 오픈 카라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데 단추를 열면서 깔끔하게도 연출 가능합니다. 몸판 3개의 포켓과 제 눈에 팍 들어온 이 요망한 스티치 포인트. 이 스티치 포인트가 제가 이 제품 셀렉한 이유예요. 뭔가 깔끔 단정한데 내 돈 쓴 느낌은 이렇게 내주는 거지. 네이비 카키 두 가지 컬러웨이 모두 은은하게 물 빠지는데 빈티지한 맛이 느껴졌는데 네이비가 진짜 좀 진한 네이비색 아주 마음에 들어. 터치 타이 위에 툭 걸쳐주면 카라 사이로 보이는 넥라인이 포인트도 되면서 너무 예쁘고 아메카지 무드로 맨투맨 생지 데님과 캐주얼하게 매치해줘서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999 휴머니티의 워크 밸런스 미카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룩북에서 봤을 때부터 제 장바구니 속 아이템이었어요. 코튼백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에 너무 빳빳하지 않은 선에서 탄탄한 원단감이 좋았고 은은한 워싱감으로 빈티지한 감성을 좀 더 내줬어요. 소개드리는 제품 중 딱 중간 정도의 적당한 두께감이고 레글런 슬립으로 몸을 따라 자연스레 떨어지는 실루엣이 적당한 기장감. 살짝 도톰하게 들어가주는 카라 라인에 스냅 버튼, 지퍼 두 가지 방식으로 여밀 수 있고 소매에는 절개 라인으로 소매 실루엣을 입체적으로 잡아주면서 강조되는데 요 포인트가 아주 예뻐. 좀 변태 같았나? 큼직하게 들어간 전면 포켓도 둥그스름하니 귀여운 맛도 있어서 좋았고 안쪽으로 이너 포켓도 하나 있습니다.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오묘하게 워싱 잘 빠진 다이드 모시와 흑청 느낌의 다이드 차콜 컬러가 예뻐 보였는데요. 요런 면 팬츠랑 매치해서 빈티지 클래식 느낌을 입어주면 너무 예쁘고 캐주얼한 바이브도 풍겨주는 자켓이라서 와이드한 데님이랑 힙 한 스푼 첨가해서 입어주시면 그대는 깔롱쟁이!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티팩트의 스웨이드 디트로이트 워크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출시하시기도 전에 너무 예뻐서 쪼르르쪼르서 샘플 받아온 거예요. 부드러운 터치감의 카우하이드 스웨이드로 살아있는 듯한 결감에 정돈도 잘 돼 있어서 고급지면서 묵직한 느낌을 주는데, 고급진 남성미 풀풀 내주는데 스웨이드 자켓만한 게 없거든. 너무 두껍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각이 잡히는 정도의 적당한 두께감으로 탄탄하게 유연한 원단감이에요. 숏한 기장감에 레귤러한 핏감으로 다리도 길어 보이고 심플 깔끔하게 나온 디자인이라 호불호 없이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양쪽 지퍼는 깔끔하게 들어가지고 워크의 맛을 내주는 가슴 쪽 작은 입술 포켓으로 남성미 팬스트, 안쪽엔 양쪽으로 이너 포켓도 있어요.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만듦새 좋은 스웨이드 자켓 한 장을 이렇게 옷장에 넣어두면 두구두구 사골 국물처럼 우려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묵직한 느낌을 주고 카멜톤의 모카 컬러도 톤 다운돼 있어서 부담없이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입니다. 요렇게 올 화이트 룩 위에 요런 브라운 스웨이드 얹어주면 섹시하면서도 분해 나는 남친 룩. 남성미 펄펄 풍기는 블랙 컬러는 깔끔한 미니멀 룩에 매칭해주시면 지적인 느낌 내면서 입기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 장바구니 속 고민 중이었던 워크 자켓들을 실물로 리뷰해드렸는데요. 워크 자켓이 이번 트렌드이긴 하지만 워낙에나 클래식한 아이템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핸드품 하나쯤 옷장에 쟁여놓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예쁘고 트렌디한 건 같이 입어야지. 오늘 추천드린 제품 전제품 이벤트 나갑니다. 이벤트 풍년이로구나.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내일 라이브에서 뵐게요. 안녕.